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진화 작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책을 출간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실 책 제목을 보고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게 부자 엄마, 가난 엄마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작가님의 그 제목이었나요? 아니면 출판사의 제목이었나요? 출판사요. 아, 출판사에서? 근데 이제 그책 안에 그 주고받는 대화가 그 과거에 가난한 맞아요. 이진아와 맞아요. 이제 부자가 된 이진아가 서로 주고받는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해주신 것 그래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잘 지어주셔가지고. 그 이제 제가 그 작가 소개란 보니까 이제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오셨다 이렇게 그쵸, 소개해 주셨는데, 뭐 얼마나 부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신 거예요? 부자는 아니었죠. 집안이 그냥 아빠가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주부셨고,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살았는데, 어릴 때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건물주였어요. 나름 뭐, 시골이지만 나름. 그래도 건물주에 제 생각에는 7살 때 이사 온 집이 저희가 제일 위층에 항상 주인이 살고 밑에 뭐 학원 그쵸. 세 주고 막 이렇게 문구점 세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는 6년 동안 그 학급 회장을 하셨거든요, 저희 반에. 그 정도로 치맛바람과 막 이런 게, 그때는 또 이게 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살았는데, 이제 이게 좀 힘들어지면서, 근데 제가 가야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또 뒷바라지를 해주시느라 힘드셨죠. 다행히 이제 뭐 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를 진학해 했는데, 거기는 이제 또 국립이어서, 그냥 이제 나라에서 거의 다. 학비랑 뭐 거의 기숙사비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딱 레슨비만 들고 나머지는 이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한것 같지만, 사실 음대나 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보면 처음에 서울에서 시골에서 서울 올라왔는데 그또 강남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친구들 보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 부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아빠가 뭐 누구고 뭐 아, 그쵸. 이러는데 또 예체능이 깜짝 또. 놀란 거예요. 저도 거기서도 그래도 우리 집이 조금 그때도 뭐 사나 이랬는데 아니었어. 강남에 친구들 막 분당 살고 강남 살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뭐 기숙사 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주말에는 급식이 안 나오니까 한끼 먹고 견디고. 일요일도 밥안 나오니까 그냥 빵 하나 먹고 돈 아낀다고. 좀 그때부터 돈에 대한 좀 귀한 걸안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서 이제 전화해서 뭐 계속 돈 붙여달라고 하시는 없죠. 돈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그쵸. 부모님도. 그렇게 살면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도 방학 때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죠.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비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 음대는 그쵸. 그때 당시도 400만 원, 500만 원한 학기 했으니까. 다행히 이제 수석 입학해서 첫 학비는 이제 면제였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였죠. 근데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장학금을 그래도 4년 동안 계속 받아서 다행히 학비 없이 졸업은 한것 같아요. 대학원도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아이들도 이제 가르치면서 돈 벌어서 제가 학비 내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또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부가 일종의 퀀텀 점프를 한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결혼을 잘하셨나요? 사실 20대 때 돈이,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잖아요. 잘 이제 그 모르죠.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좀 주름 밥 먹고 이제 나와서 이제 딱 대학 가면서 이제 거기서 딱 한계가 오지 않아요? 그쵸. 그죠?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학에서도 좀 모를 수 있어. 근데 이제 대학원,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도 생각하고 취업이 안 됐을 때 생각하면서 그쵸.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한 거를 좀 눈이 그쵸. 띄기 시작한 것 네. 같아요. 그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계속 뭐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네. 계속 뭐 돈은 없어. 그냥 월세 내고 뭐 휴대폰비 네. 내고 보험비 내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만 딱 벌어 버는 거지. 그 이상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뭔가 그쵸. 갑자기 무슨 네. 연봉이 뭐 엄청 높은 데를 가려면 어찌됐든 뭐가 내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네.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아, 내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20대를 그렇게 보내온 것 같아요. 제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 일하는데 네. 돈이 안 모일까 네, 네, 네. 그리고 나는 왜 계속 하는데 네. 저 사람들처럼 왜 살지 못할까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들 네. 그리고 막 서울에 이렇게 집에 저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레슨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아파트들을 다 쳐다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기 사는 사람들은 뭐 하길래 저기 살지? 매일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네, 생각해보면 네, 네. 길 가다가 또 살고 싶은 아파트 보이면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저기 사람들은 뭐 하고 살길래 저 집을 사서 저기 사는 거지? 아니 전세라도 사는 거지? 그거를 끊임없이 한 20살 때부터 네. 한 30대 초반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한 것 같아. 네, 집만 네. 보면서 봐. 저 사람 뭐 하면서 먹고 살길래 저렇게 잘 살지?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밥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쵸, 그쵸. 좋은 차 끌고. 네, 그쵸. 저 사람은 뭐 하면서. 끊임없이 저 사람은 뭐 하면서. 네, 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통계가 조금 나오잖아요. 왜 저 뭐 하면서? 아니면 정말 그게 봤더니 뭐 정말 고연봉자거나. 그럼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 네, 그쵸. 아니면 뭐 이제 투자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네. 음악하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집에서 뭔가 이렇게 네. 뒤에 이렇게 받침 대면서 이제 뭐 공연하고 뭐 박사 준비하면서 네. 교수의 길을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또 뭐 수석 입학했으니까 잘했다고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지만 네. 또 주위에 진짜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아 나는 음악은 아니구나 좀 왜 김미경 강사님이 네, 그 피아노. 연세대 피아노 네. 아까 나오신 수석 나를 졸업인가 아니면 입학인가 하셨는데 그분이 그 김태현 작곡가님인가 그 김태현 그 기타리스트 네. 있잖아요. 그분을 한번 보시더니 예전에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음악은 저런 사람이 나는 피아노과에 네. 연세대까지 가오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음악 하려면 저렇게 해 저런 사람이 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럼 내가 저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거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투자밖에 없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몇 살 때예요? 그게 한 31살. 31살 때. 뭐 그때부터 네, 관심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접으시고 본격 투자로 음악은 했죠. 하면서 왜냐면 갑자기 뭐 투자하려도 뭐 또 뭔가 이제 종잣돈이 있어야 되면 또 벌어서 모아서 또 네.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라는 네. 게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를 이어가면서 네. 같이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럼 이제 네. 주변에 친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대를 네. 대학원이든 네. 학교를 졸업한 네. 네.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는 계속 음악의 길을 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는 한양대 교수님과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 결과적으로 어떠세요? 진짜 그 친구는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요? 교수가 돼야 돼.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네. 저랑 같이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네, 같이. 네. 그러니까 엄청 친하진 않았지만 같이 이제 네. 힘들게 같이 대학교 그쵸. 가고 대학생활 같이 하면서 또 네. 대학원 같이 다니면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사이였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 막 여유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아 진짜 저런 친구들이 네. 음악을 해서 교수가 돼서 또 좋은 후배를 양성하고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저는 확실히 부족했다 길을 틀기 잘했다 작가님 후회가 없으시겠네요 전혀 후회 없어요 저 집에 있던 네. 그래도 옛날에 네. 이 정도 전공했으면 집에 가야금 전공했으니까 네. 한두 대 정도는 있거든요. 그쵸, 그쵸. 왜 피아노 전공한 친구들 네. 피아노 안 해도 피아노는 그쵸. 막 보셨었잖아요. 네. 저는 가야금 한 대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미련은 없어요. 와 네. 그럼 전혀 흔적이 안 남겠네요 이제 집에? 흔적 없죠. 제 가지고 있던 그 책도 제가 쓴 논문조차도 이제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과거를 네. 빨리 청산해야 그쵸 새로운 미래로 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음악 해야 되고 이제
현실을 좀 빨리 파악한 거죠. 아, 그래도 수석이신데. 그거를 이제 못 놔가지고 이제. 아, 좀 그래도 대학원까지 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대학원은 사실 취직이 네. 안 돼서 갔어요. 아. 할 게 없어, 대학교 나왔는데. 맞아요. 저도 대학교 나오면 네.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다 그 생각으로 우리 대학교 네.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취업이라는 그 대학교 그 수능보다 더 높은 관문에 그쵸, 그쵸.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제 2의 우리 인생의 사춘기가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대학교 4학년 때 네.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전 국민이. 아, 그럼 이제 보통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 중에서 아직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돼요? 거의 없죠. 그럼. 그래도 반. 반 정도 돼요, 그래도? 반. 반 안 하나? 저도 이제 아, 연락하는 아. 친구들만 하니까 그래도 반 그래도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제 네. 그 친구가 교수님 돼서 잘 됐고 네, 네. 이제 또 그냥 레슨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조금 애기 낳고 이제 네. 막 이렇게 큰 활동을 힘드니까 네.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조금 활동하는 친구들은 많고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릴 때 그쵸. 가요만 해서 살았는데 네, 지금 뭐 다른 데 어디 뭐 마트가 서비스도 없고 예. 할 수 있는 않죠. 게 예. 네. 그래도 그걸로 아이들 가르치면 다른 또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또 잘 받을 수 있고 반 안 하는 거 같고 어쨌든 반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작가님은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돈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본데 가끔 친구 만나면 야 이렇게 이번에 무슨 정기 연주 있었는데 네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야 우리를 언제든 뭐 지나처럼 데려가자.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 작가님이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신 노력들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하신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빨리 현실을 파악해서 아 이대로 살면 나는 계속 똑같은 삶을 사는 거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뭐 내일도 똑같지. 갑자기 뭐 갑자기 없잖아요. 1년 그럼 1년 전도 뭐 내가 똑같으면 똑같고 그쵸. 2년 전도 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꼭 부동산 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아니죠. 왜냐면 또 방법을 몰라. 그쵸.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모르죠. 시작해야 될지 몰라. 우리 책 쓸 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 그쵸. 아, 투자는 그럼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뭘 투자해야 될지 도저히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거기를 이제 입주를 안 하면서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전세 주고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팔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판 거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놓으니까 왜 시간 지나면 다 좀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았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했죠. 그 이 돈이 뭐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뭐지? 뒤통수 맞은 기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뭐 1년을 일을 해도 막 진짜 막 뼈 빠지게 뭐 일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공연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살아도 못 버는 돈을 하루 만에 그냥 이거를 그냥 받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 원, 그때 당시 천만 원이도 2천만 원이도 크잖아요. 예, 통장이 뭐 만 원, 2만 원 있는 그런 시절에서 크잖아요. 그러면 뭐지? 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놀란 거죠, 일종. 이렇게 이렇게 벌었군, 버는 거구나 싶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내가 좀 정보만 있고, 내가 조금 노력하고, 좀 내가 알고 이렇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면 좀 쉬운 건 아니지만, 할 수 있겠다.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힘들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를 딱 생각한 거죠. 근데 그날 이제. 그 부동산에서 거래가 끝나고 부동산 사장님이 사모님 그 돈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뭘 모르죠. 그래서 글쎄요 뭐 몰라요. 근데 확실하잖아요. 돈은 두면 100% 써지는 거 없어져요. 이상하게 없어져요. 어딘가 없어져요. 그치. 뭐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없어져요. 글쎄요 뭐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옆에 단지가 지금 미분양이다. 이 돈으로 그대로 사면 된다.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대략적으로. 13년도인가? 13년도 거의 그럼 아, 바다. 아, 2년도인가? 거의 뭐 진짜. 네, 미분양. 네, 그래서 바닥이네, 미분양. 바닥이네. 네. 그러네요. 그 프리미엄 받은 것도 원래 네. 지금 계약금 10%잖아요. 아무리 네. 부동산 시장 안 줘도 10%는 5%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1,500이었어요. 근데 수익률을 생각하면 네. 2년 만에 뭐 1,500이었나, 뭐 1,000이었나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거죠, 그때 당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니까 옆에 사람 더 받을 또 네. 똑같이 받아주겠다 네. 이랬는데 또 밤새 그것도 같이 아, 고민을 했죠. 그날 밤에. 이거 미분양 천지인데 네, 부동산 무슨 되나. 지금 이런 그쵸, 시기에 그치, 뭐 그치. 무슨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고 돈 버는 시대 끝난 거 아닌가. 그치, 그치. 뭐 나야 뭐 그냥 뭐 동호수가 좀 괜찮고 뭐 이렇게 해서 오른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네. 고민했는데 그럼 내가 이 돈을 근데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쓰는 거 그쵸. 그냥 망하더라도 하자 이러고 오, 계약한 거예요. 야. 사장님만 네. 믿고 아무것도 네,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시작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 한 번 프리미엄 받고 판 경험을 가지고 이제 처음 이득을 받고 거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공인중개사 그분의 권유로 어제 Z자를 또 하게 되면서 네네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재미를 보면서 이제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신 거군요. 야. 그래서 이제 또 사실은 네. 우리가 유튜브나 책만 보고는 공부가 이렇게 부동산은 또 안 되죠. 특히 잘 안 네, 되잖아요. 안 되죠. 네, 해봐야죠, 자기가. 네, 그때는 이제 또 부동산을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고 또 부동산으로 이제 강의도 이제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눈을 이제 좀 넓힌 거죠. 왜냐면 네, 사기를 안 당하게 네, 네,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때는 그 사장님 얘기만 듣고 그냥 그래 뭐 이 돈 없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다시 그쵸. 뭐 젊은데 네. 뭐 이러고 그냥 탁 했지만. 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겁먹어지잖아요. 그쵸,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네. 더 겁이 많아지니까 네. 이제 내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이제 또 그거를 나중에 팔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죠. 아, 너무 일찍 팔았구나. 예. 네. 또 그것도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네.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예. 네, 네. 어, 책에서 이제 이번 책이 이제 좀 뭐 마인드에 대한 책이잖아요. 뭐 구체적인 뭐 부동산 투자 기술이기보다는 기본 투자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이제 이건 언제 깨달으신 거예요? 저는 한 네. 번도 뭐 이렇게 네. 뭐 늦잠 자거나 뭐 이렇게 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 그 대학 가려고 죽어라 연습했고 그러니까 수석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연습했어요. 그죠. 입시 때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나가서 산책도 못할 정도로 그냥 앉아서 계속 그 연습만 뭐 그때 친구들 다 그렇게 열심히 했겠지만 네네. 그렇게 했었고 중학교 때도 그 이 국립국악고등학교 가려고 거기 또 성적을 많이 보거든요. 그쵸. 공부도 하면서 또 가야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항상 뭐 새벽 한두 시에 그냥 중학교 때도 그렇게 야. 대회는 대회 나가고 네네. 또 시험은 시험대로 잘 봐야 되니까 내신 잘 받아야 되니까 네. 막 죽어라 공부하고 연습하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고 뭐 대학 가서도 뭐 연애하고 좀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노는 남자친구를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아, 같이 예, 공부한 사람 예, 공부한 그쵸, 사람은 그쵸. 뭐 계속 도서관 가서 뭐 야.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뭐 연습하고 대회 나가서 공부 연습 공부 연습 뭐 좀 친구들이랑 좀 나가서 뭐 같이 연습하는 네.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고기 좀 먹고 그냥 네. 그냥 이게 생활이었는데 사실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유는 뭘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자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사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나를 좀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네. 먹고 살기 힘든 나라. 그렇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그쵸. 선진국은 아니니까. 그쵸, 그쵸. 예. 그럼 내가 낸 세금을 네. 뭔가 이렇게 나라에서 노후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세금은 세금이 있고 이제 나는 내 먹고 살 길 죽을 때까지 이제 네.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똑같아요. 뭐 이제 대표님처럼 유튜버의 컨텐츠를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네.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1인 창업 그쵸. 시절이 시대가 왔잖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누가 주로 이제 월급으로 저금만 해서 되는 이제 왜냐면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금리 높고 낮고 떠나서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빈부격차를 그쵸.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조금 잘 사는지 조금 못 사는 집 이제 그래도 같은 친구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벌써 다르잖아요. 그쵸. 저희 딸만 봐도 뭐 네. 벌써 그 애들 클 때는 더 이제 더 심해지겠죠. 예, 심해질 텐데 그러면 누군가의 월급을 받아서는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자기만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찾아서 네.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저처럼 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또 자기만의 투자법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또 투자가 돼야 되지. 그 남들 같이 투자해도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일만 확 열심히 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환경상 그럴 수도 없고 시기도 또 그럴 수도 없고 시대도 안 되고 그렇게는.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일만 해서 안 된다는 그 네.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내가 그쵸? 보통은 네. 대부분 근데 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타성에 하죠. 젖어가지고 그냥 네. 월급이 또 네. 달콤하잖아요. 네. 금방 월급이 다가오고 회식되면 뭐 네. 돈 나갔니 뭐 이제 돈이 없니 그쵸, 그쵸. 네. 근데 또 누구는 뭐 돈 벌어서 네. 얼마 했니 뭐 집시 얼마 네. 올려주시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그쵸, 그쵸. 똑같은 대화를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일단 사람들은 네. 내가 부자가 되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네. 안 된다고 네. 생각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지만 나와 거리가 멀다.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쵸. 나는 나고 저도 뭐 1억에서 뭐 100억으로 되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도 했는데 대표님들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조차를 네.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부자가 되어 있는 나의 미래를 봐야 돼요. 내 스스로. 네. 그러니까 객관적 1인, 3인칭 관점에서 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네. 그냥 보여지는 걸 봐요. 네. 이제 보여지는 가족? 보여지는 회사 내가 다니고 가서 내가 지금 뭐 가방이 보인다 그럼 그냥 가방을 봐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훈련을 했어요. 미래의 저를 저는 3인칭이고 미래의 저를 보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럼 이제 저를 바꿔서 그거는 뭐 거울을 보는 거 아니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네. 지금도 네.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습관이 네. 돼요. 이제 그냥 이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한강을 그냥 지하철 타고 한강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중간에 지나가는 형 있잖아요. 네. 네. 기억 안 나는데 네. 거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냥 한강이구나 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제가 그 한강을 또 3인칭 관점에서 저를 보는 거예요. 야.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한강에서. 와. 내가 네. 저 집에서 나와 네. 상강을 상상을 계속해요. 야. 네. 그렇게 그게 훈련이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상상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자신도 그런 뭐 이제 다들 종교가 다 다르시니까 저는 우주라고 할게요. 네, 네, 네. 책에서 나오는 우주라고 네, 하면 네. 우주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해야지 아 저 사람이 저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신호로 가가지고 이런 세팅을 쫙쫙쫙 하거든요. 그건 시기가 뭐 때는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네네. 하는 만큼 정해지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면 사람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네. 내 인생은 뭐 똑같아. 부자들은 뭐 부자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그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또 상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호텔을 가서 좋은 호텔을 가서 뭐 이렇게 같이 뭐 룸서비스를 시키고 내가 호텔에 만약에 못 가는 20대였다 네네. 그럼 제가 제가 그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또 상상하죠. 제가 호텔을 가서 뭐 아이와 함께 수영하면서 룸서비스 시키고 내가 뭐 이렇게 결제하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로. 네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로는 네.
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좀 유교 사상, 네. 이제 선비 문화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착해 있다 보니까 네, 네. 사실 지금 그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조선 시대 사는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살고 그럼 있죠. 우리는 선비가 아니야. 그냥 선비이기를 포기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선비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누가 선비가 되고 싶어? 지금 시절 그냥 학자가 뭐 돼가지고 무슨 돈이야? 뭐 지금 시대 뭐 이러면서. 어디서 돈을 밝혀 뭐 공부를 학문을 해야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 유교 사상에 뭐 해가지고 뭐 돈을 밝히면 안 돼.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왜 그 네.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그냥 난 돈 좋아라고 얘기하세요. 난 단 돈 좋아. 내가 돈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 네. 돈 있으면 지금 힘들지 않잖아요. 싸울 그쵸.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행을 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해. 돈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네, 맞아, 저도 이제 때 저는 참치김밥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 천 원 차이 때문에 맞아. 매일 그냥 김밥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참치김밥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냥 김밥 먹어요.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내가 왜냐면 못 먹고 싶을 때 더 먹고 싶어요. 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있어.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꼭 굳이 그게 안 먹고 싶어요. 그쵸, 더. 예. 자, 금방도 그냥 김밥 먹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뭐 나쁘다, 밝히면 안 된다, 막 혼자 스스로 너무 싸워요. 저 너무 많이 싸웠어요, 제가. 제가 투자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면서 근데 네. 계속 그럼 투자를 해요. 또 생기면 또 투자를 해요. 현금을 안 놔둬, 저도. 저도 이제 아무래도 다 투자하다 보니까 그쵸, 투자자들은 그쵸. 사실 뭐 현금 별로 네, 없잖아요. 그쵸, 대신 없죠. 또 내가 돌아오려면 또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로 뭐 쓸 것인가를 네. 선택하는 거지. 그럼 거의 근데 투자자들은 또 투자를 해요. 그게 맞아요. 재미있고 네.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쵸. 이걸 가지고 있어 써봤자 아무것도 없지만 그쵸. 또 투자를 하면 또 돈이 내 걸 불려주기 때문에 그럼 투자를 하면서도 저도 수십 번을 더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너무 돈을 밝히는 거 아닌가?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건가? 수십 번 저 자신과 계속 싸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저처럼이라도 그냥 솔직하게 돈 좋다고 말해. 그냥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고민했을 것 같아. 너무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 본능이에요. 내가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못 살고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싶고 내가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고 자식들 먹고 싶다는 거 사주고 싶고 선물 사주고 싶고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싶고 만약 부모님 아프다 그러면 아예 걱정 마세요 치료하세요 누구나 다 그거 하고 싶으면 그 돈 때문인데 그거 왜 그거를 싫어하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책을 보면서 깬 거예요. 그 외국 서적들. 예, 미국이나 일본은 그쵸. 좀 그게 개방돼 있잖아요. 돈에 맞아요. 대해서.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깼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돈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고 지금 돈이 있으니까 휴대폰 사셔서 지금 유튜브도 보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하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한강 지하철 거기 지나가면서 네네. 뭐 내가 저기서 한강에서 뭐 운동복 입고 뛰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건데 그쵸. 뭐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아 뭐 자기 원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요. 나는 뭐 또 돈이 없고 뭐 이런 지하철을 타고 있고 쟤는 저기서 뛰고 있고 네네. 내 인생은 뭔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를 상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가서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 이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갈 곳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서 일하는 거, 내가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딱 상상하면 되는데 이놈의 회사 월급도 적고 거리도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요. 100%예요. 그건 계속 그러면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지 원하는 거 상상할 때 네. 이게 상상해야지 해놓고도 네. 이제 그때 한번 하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네. 상상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네. 그 제가 책에 그 한 예를 들었는데
제 좋은 집에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네네. 이사를 간다. 네. 나는 뭐 이제 좋은 햇살을 받으면 네. 뭐 거기서 아침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상상을 했어요. 네. 근데 현실에 돌아왔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이 책 내용 그대로인데 네.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이놈의 상상은 무슨 내 신세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 예, 저도 똑같이 겪었던 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 현실과 상상이 괴리감 때문에 네.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까지 가고 있는 중이지 계속 또 나를 또 되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 내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가고 있는 중이잖아. 어차피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예. 바로 갈 수는 없지. 하고 있는 중이잖아. 내가 부자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 바퀴벌레들도 인사하러 온 걸 거야.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작별 인사. 네,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나도 곧 떠나 이제 네. 너가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죠. 네.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또 돌아가요. 저도 몇 번을 포기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게 큰 거 말고. 네. 작은 것들이 어? 내가 생각했는데 이루어져 있네. 차라리 욕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상상을 멈추세요. 제가 쓰는 수법은 네네. 이제 상상하다가도 예를 들어 바퀴벌레 아 내가 무슨 새 집은 새 집이야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이제 또 막 이게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그럴 때는 상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원하지 않는 그 부정적인 걸 아예 내뱉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한들 이거 부정적인 거 내뱉으면 결국은 또 뒤바뀌거든요. 계속 그런 루트가. 그럼 그냥 그것만이라도 딱 멈추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게 안 나와요. 잘. 이게 또 습관이 되면. 그럼 어느 순간 그 상상했던 게 이루어져 있어요. 진짜 그건 신기해요. 대부분 못하는 게 그런데 이게 언제 되는 거냐 대체. 이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상상을 10년 전에 했지만 못 이룬 거 많거든요.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럼 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이것도 여기 책에 나왔는데 계속 상상하면 네. 결핍이 돼버려요. 이게 나중에 아 했는데 안 되네. 그쵸, 그것만에 그쵸. 대한 집착이 돼버려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냥 생각날 때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새 집에 이사 간다. 만 목표로 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사람이. 뭐 그 와중에 뭐 능력도 키우면서 그쵸, 예. 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 하나진 않잖아요. 뭐 한 100만 가지 뭐 100가지 10가지만 돼도 10가지를 중에 하나만 계속 상상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뭐 커피숍에 있는데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커피 먹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또 그냥 넘기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냥 상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돈이 없어. 쟤는 뭐야? 이게 딱 그 부정 나오면서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딱 멈추고 내가 그 상상하고 그게 또 될 때까지 계속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또 생각나면 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 가서 커피를 사 먹는 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냥 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저도 하나하나씩 해오는 거예요. 저도 안 이루어진 거 맞죠. 근데 또 때가 되면 왜 사람이 그쵸? 갑자기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에 맞게끔 네. 우주가 계획을 짜서 딱딱딱 주는 거다. 근데 거기서 딱 한번 뭐야 안 되네 하면 다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제가 책에서 그 개미를 예를 들었는데 네. 뭐 새를 봐도 되고 새가 사실 우리 위에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막 이렇게 지도 찾고 막 이렇게 나름 가지만 새가 보면 저 바보 아니야 저렇게 가면 될 거를 그쵸. 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에 한해서만 그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쵸. 뭐 로또가 된다고 갑자기 뭐 부동산 투자라고 주식이 크면 뭐 코인으로 해서 네.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과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 또 3자가 돼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 새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를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3인칭에서 나를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건 그게 다잖아.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뭐 여자친구랑 같이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고 상상이었어. 네. 내가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난 행복할 거야. 결국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 상상하면 이루어지지 않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새가 우주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길게 봤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잘렸어. 네. 아, 내 인생 또 내가 상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였어. 그 사람은 그냥 부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렸어. 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 난 부자가 되기 위해 직장도 잘리고 이제 뭐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지만 우주는 그 사람이 잘리고 다른 일을 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가야금을 붙잡고 이렇게 있었으면 계속 그냥 뭐 평범한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뭐 아,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목표를 잡고 나는 내가 사업으로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뭐 어디서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럼 이 사업이 아니구나. 하하하 너무 행복해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게 잘 안 돼요. 그쵸. 아, 사업으로 내가 무슨 사업이야 라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사업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하신 분들이 어딨어요? 그쵸. 네. 다 그렇게 해서 넘고 해서 정말 큰 사업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렇게 넘어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내가 원했던 게 아니다 이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더 좋게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아요. 근데 내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네.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일 수 있다. 근데 다만 내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주저앉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닌 오 나한테 기회랑 이게 더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고 쭉 간다면 더 좋게 돼요. 100%예요 그거는. 예. 그 책에서 이제 부자에게 우는 마지막 단계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요즘에 뭐 사실 유튜브나 뭐 네. 책을 보면 이제 뭐 갑자기 뭐 저도 이제 뭐 1억에서 뭐 100억 된 사람 뭐 얼마에서 얼마 된 사람 네네. 이 결론적인 것만 보다 그쵸, 보니까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잖아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쵸. 요즘 이제 갑자기 뭐 벼락부자 물론 그쵸.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뭐 있죠, 갑자기 뭐 주식 뭐 코인에서 네. 갑자기 뭐 우연히 집을 샀는데 뭐 그리고 갑자기 막 네.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부자라는 거는 네. 벼락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도 끝까지 가봐야 돼. 그쵸.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마지막까지 그치. 지키는 거거든요. 네. 누구는 로또에 당첨됐는데 그 돈을 더 불려서 더 큰 이제 부자가 되거나 그쵸. 사업가가 되고 누구는 이제 그 돈을 한 방에 이제 다 뭐 당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걸 지키거나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제가 말하는 부자는 네. 이거를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융통하고 또 쓰면서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인 부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자들은 운을 바라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가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운만 바라면서 금메달을 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수많은 전 세계 그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피를 토하면서 저도 악기를 그렇게 친구들이랑 해봐서 네. 알지만 저도 그때 알았죠. 고등학교 때 다 열심히 안 했겠어요. 친구들 다 저희 가야금만 26명인데 학교마다 뭐 서울대, 이대, 뭐 한예종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몇 명 안 뽑아요. 4명, 5명밖에 안 뽑아요. 그럼 이거 다 나눠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학교 26명만 가야금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또 다른 데서도 가야금을 한다는 건데 그쵸. 다 열심히 해요. 죽어라 해요. 진짜 그 재수 안 하려고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 죽어라 하고 그 나머지
근데 운을 바라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운만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거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몇 억에서 뭐 몇 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 삶을 다 보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쵸. 다 책 쓰신 분들도 책 한 권 나온 데까지 얼마나 그쵸. 뼈를 깎는 우리가 네. 대표님도 몇 권 쓰셨지만 네.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공짜 심리를 바라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운은 마지막 운은 어쩔 수 없어. 네,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저도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제 친구는 재수하고 저는 또 학교에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 나중에 또 잘 됐어요. 네,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운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운이 마지막 단계라는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뭐 로또 한번 당첨되면 이런 사고 방식은 이제 운을 가장 앞에 두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고 운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기다리는 그런 맞아요. 단계라는 것이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 맞죠, 맞죠. 세상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원해. 그냥 오일체. 누워서 떡 먹고 체해요. 그렇죠. 떡 먹으면 체해요, 진짜. 근데 나한테 그렇게 운이 먼저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 결국은 운이 먼저 왔으면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그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노력은 안 하고 싶고 이것만 바라는 거는 결국은 운이 와도 지키지 못한다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맥락상에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겨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끝까지 해야죠. 예를 들면 네네. 퇴근을 하고 네. 집에 왔는데 한 야근까지 하고 12시야.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네. 내 집은 20층이야.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걸어 올라가야죠. 걸어 올라가겠죠. 네.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막 너무 힘들잖아요. 12시까지 네, 야근하고. 힘들죠, 근데 힘들죠. 한 10층까지 왔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다시 내려갈까? 아니면 엘베가 고칠 때까지? 기다릴까? 기다릴까? 아니면 20층까지 걸어 올라가냐, 막. 그 고민을 하지만 네. 올라가야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가야죠. 가서 쉬어야죠. 맞아요. 네. 결국은 거기 10층에서 기다리면 엘리베이터 될 때까지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말면 그냥 내가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난 기다릴래 이런 거죠. 다시 내려가면 뭐야? 그러면 또 그건 더 허무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그게 부자들이지 뭐 갑자기 뭐 벼락 부자 뭐가 돼가지고 그럼 끝까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그 수많은 그 직원들과 그 수많은 그 돈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그 관리하기 위해서 그쵸. 지금도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현실이 나타난 거죠. 모두가 지금의 모습은 나의 결과예요. 내가 살아온 모습의 결과인 거예요. 막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잘 될 수 없고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것 뿐인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내가 막 엄청 열심히 이렇게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도 안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제가 보기에는. 네. 작가님은 뭐 얼마나 끈기나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네. 저는 네. 어릴 때부터 악기 했으니까 그냥 그게 조금 습관화 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앉아서 뭔가 그 하나를 끝까지 한 사람들은 뭘 해도 할 수 있다 그쵸. 그 얘기를 그쵸. 누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되놓으니까 그냥 이제 다른 걸 딱 넘어가도 그냥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하는 거.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야, 작가님은 저렇게 젊은 나이에 뭐 100억대? 자산을 형성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 먹도록 뭐 하고 있나라는 약간 그 괴리에서는 뭐 자괴감이 될 것 같아요. 그 조급함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거 없으세요? 조급함 들죠. 저는 네. 제가 지금 37이지만 네. 드는 생각이 네. 아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네. 이런 것들을 깨달았더라면 더 빨리 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근데 사람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좀만 더 빨리 젊었더라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딸이 한 번 와가지고 뭐 네. 어디서 책을 봤는데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뭐 이러면서 뭔데 이랬더니 70이 되면 60대가 좋았다고 하고 60이 되면 50대가 네. 좋았다고 10살짜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네. 뭐 50대면 40대가 좋았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네. 엄마 그래서 뭐 우리 과거는 항상 좋았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뒤통수 한 대 맞은 네. 기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대지만 아 20대 때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뭐 늦은 건 없죠. 왜냐면 더 늦게 하면 또 지금의 나를 후회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냥 저는 제가 조금 빨리 왔을 뿐이지 네. 그게 늦어서 늦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에이 쟤는 뭐 빠른 나이에 뭐 그쵸, 이러고 에이. 나는 늦은 나이에 뭘까. 그러니까 나이와 그 시간을 없애면 돼요. 그 나이랑 시간도 우리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아 나는 왜 저 나이에? 그럼 지금 뭘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려고 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죠. 아니 늦은 거 없어. 진짜 없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네. 요즘 60, 70도 청춘이에요. 진짜 뭐 제가 이런 말을 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제 친구들도 만나면 야 우리 벌써 뭐 40이 돼가 지금 얼마나 젊은 거야. 맞아요. 네, 네. 지금도 젊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방법 없어서 부자 못 되는지 않아요. 요즘 아니 정보가 그쵸.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쵸. 저보다 더 정보 많아요. 맞아요. 저보다 다 지역 분석들 더 잘해요. 네, 만나면 상담하면 더 잘하셔요. 근데 이제 못하는 거는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네. 그냥 제 나이를 보지 마시고 지금의 나의 기준에서 뭐 40이든 50이시든 60이시든 20이든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빨리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빨리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 책에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 어떤 방법인가요? 어차피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그냥 네. 죽어도 고통스러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고통 없었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교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인생은 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하죠. 저는 좀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우리는 고통스러우니까 뭐 막 그걸 수행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냥 고통스럽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럽지. 네. 뭐 왜냐하면 돈이 적으나 많으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책을 쓸까 말까 고민하면 쓰나 안 쓰나 고통스럽잖아요.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지금 책을 써야 할 뭔가 그걸 받았거든. 맞아요. 근데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쓰면 또 쓰는 대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 사람은 어쨌든 얘들 뭐 제 친구가 막 가방을 엄청 무겁게 다녀요. 화장품을 많이 들고 다녀요. 그럼 너도 왜 이렇게 무겁게 다니냐 했더니 이래도 저래도 고통스러워. 왜? 이랬더니 무거워서 고통스럽지만 대신 또 화장을 못 고치는 게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사람은 그럼 걔는 왜 그렇게 들고 다녀요? 덜 고통스러울 거 찾는 거예요. 내가 더 그래도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이걸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화장 못 고치는 게 더 싫어. 이러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고통을 자체를 없애려고 너무 수많은 노력을 해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막 돈을 그렇죠.
막 벌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뭐 우리 인생의 90%는 저는 진짜 솔직히 돈 때문에 돈 힘들다라고 네, 생각해. 네. 근데 그게 없어도 다른 또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돈의 그게 고통스러운 돈의 비중이 이제 90%이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뿐이지. 저 또한 뭐 다른 문제 당연히 있죠.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면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야, 아까 전에 뭐 그 20층 엘리베이터 네네. 타고 가는 거 내가 올라가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무 편하게 쉴 수 있잖아요. 내 집을 그쵸.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덜 고통스러운 걸로, 내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그 마지막에 그 고통을 즐기고 났을 때의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친구는 화장이잖아요. 네, 네. 우린 책이 출판되는 거잖아요. 내 책이 나와서 누군가가 보고 그쵸. 변화되는 거 그쵸.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 고통을 그럼 즐기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걔는 무겁지만 행복하잖아요. 네. 우리가 막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은 책을 보면 막 엄청 괴롭잖아요. 그쵸. 책을 다 보고 나면 너무 행복해. 그래도 내가 얻었어. 이렇게 즐겨서 가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사람 문제가 다 생겨요. 뭐 결혼하면 문제 없을 것 같고 돈 엄청 많으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른 문제는 생기지만 네네. 그거를 이제 내가 푸는 방법, 고통을 즐기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훈련하면 되고 하나하나 해가면 되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겠다 이겨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나나? 죽어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사후세계 믿는 분은 또 사후세계 있으니까 네, 예. 안 끝납니다. 네, 아, 네. 안 끝납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제 특별하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뭔가 그 사전에 보면 보통과 뭔가 다르다, 네, 구별되다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사람은 어차피 다 달라요.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 쌍둥이조차도 조금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없고 똑같은 성향, 똑같은 키, 몸무게 센 사람 다 없어요. 네. 그럼 모두가 어차피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재능도 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또 글 잘 쓰시는 분도 카메라 앞에서는 또 못 쓰시는 분도 있지만 또 카메라에서는 엄청 또 강의 잘 하시지만 또 글 못 쓰시는 분도 있지.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쵸, 이게 그쵸.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특별하다. 그럼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찾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부자들은 네. 그걸 찾았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해 나가서 그 부자라는 게 한 방에 그 부자가 아닌 뭔가 이렇게 노력해서 갔던 뭐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셨거나 네. 뭐 투자를 하셨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가셨더구나. 그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그 사업 마인드와 자기만의 컨텐츠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난 특별해. 나하고 생각했으면 거기를 개발하지 않았겠죠. 그쵸. 난 그냥 평범하고 네.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 나가야겠구나 생각했으니까 간 거죠. 그래서 특별해지기 위해 노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 난 특별하니까 뭔가 한 방에 뭐가 될 거야. 난 특별. 특히 자녀 교육하실 때 네.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뭐 영재일 거예요. 아이는 힘들고 뭐. 그렇죠. 예, 이런 거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작가님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뭐 되게 젊은 나이 돈도 많이 모으고 책도 쓰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그럼 작가님이 난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면 설득을 시켜주세요. 전 특별하지 않아요. 진짜 평범했어요. 제가 가야금 그 뭐 한 것도 제가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남들보다 더 했어. 저희가 뭐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뭐 조금의 이제 뭐 네. 음악적 차이는 아이들 뭐 친구들과 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냥 제 생각이 좀 특별했던 거죠. 특별한 거는 아 내가 그냥 빨리 현실을 빨리 깨닫는 거 다양을 포기한 거 그냥 내가 이건 아 이대로는 네. 내가 계속 뭐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를 그냥 판단했으니까 근데 나는 너무 평범해.
내가 갑자기 로또 사서 당첨될 리가 없어. 내가 갑자기 뭐 어딘가 누가 돈을 주면서 날 그렇게까지 제가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해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특별하다 생각했으면 지금의 저는 못 왔죠.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도 뭐 나는 좀 뭔가 감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없으셨나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 노력에 의해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이사를 좀 많이 다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많아지니까 네. 그냥 익숙해지는 그냥 그런 것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쵸.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네. 보이는 거. 왜 네. 우리 어릴 때 문제를 많이 풀면 네, 그쵸, 그쵸. 시험 이제 잘 보듯이 그냥 그거일 뿐이지 제가 뭔가 무슨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찝어가지고 뭐 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조금 시도해 봤으니까 아 이걸로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뭐 갑자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아마 부동산으로 망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내가 투자한 거는 나는 특별하니까 다 잘 돼 이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그러면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지금도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고 그거 해놓고도 했나 마나 고민하고 그래요. 똑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인지랑 네. 이제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현실 파악이 중요하다. 네. 뭐 이거는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이제 저 주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부자가 많다. 본인은 근데 좀 부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뭐 부자끼리만 많아도 좀 잘 사는 친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좀 잘 살아서 이제 쟤는 뭐 집도 뭐 부모님이 사주고 뭐 애들도 뭐 이렇게 잘 살고 뭐 근데 나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가난해서 뭐 이렇게 좀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집도 내 집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뭔지 알아. 네. 그치. 정확히 알아요, 그걸. 근데 이제 현실 파악을 안 되는 거지. 자기는 지금 그러고 걔랑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매일 뭐 골프 치고 뭐 이렇게 차도 뭐 그냥 이렇게 사고 뭐 좋은 새 집에 좋은 데 살고 뭐 이러면 그 부모님 잘 만났으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걔가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자기가 이제 그거를 무리는 거예요. 가서 막 무리해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현실을 똑바로 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3인칭 관점에서 계속 자기를 봐야 되는 거 계속 수시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저러고 있을 땐가? 나는 현실이 어떤가? 내가 지금 무엇에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고뇌를 계속해서 왜 대표님도 책 많이 읽으시죠? 책 읽다 보면 막 혼자만의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질문. 그쵸. 나와의 질문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계속 눈 감고 집에 있으면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가? 저도 책 한 권 쓸 때마다 저와의 대화가 시작돼요. 너 왜 쓰려고 해? 그럼 이렇게 해서 쓰려고 해. 그럼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게 뭐야? 계속 저 자신과의. 그럼 그게 없으면 남을 위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남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30대 지금 이렇게 이루어서 좀 늦으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냐. 늦으신 분들은 지금 현실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너무 비싼 집에 나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럼 또 다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3인칭 관점에서 내가 굳이 이 집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생활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리고 이 넓은 집에 굳이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뭐 관리비를 내면서 힘들어하면서까지 차라리 작은 집에 옮기고 내가 여유 있게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이사를 가서 그 돈으로 뭔가 월세를 나올 수 있는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를 투자한다거나 지금도 충분히 현실 파악을 하면 이게 이렇게 또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조차가 안 되니까 계속 그 사람이 난가? 내가 그 사람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부자가 되려면 일단 자신의 그런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네. 그래야 빨리 돼요.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 네. 내 위치를 어떤 객관적으로 이제 보라는 말씀이신데 네. 내 위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제가 뭐 글인가 이미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MZ 세대들은 네. 자기 과소비를 하면서도 과소비를 네.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한 장 20만 원짜리 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치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20만 원을 살 만큼 능력이 되나 내가? 그러니까 이 20만 원을 네.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20만 원을 정말 내가 이걸 잊고 그만큼 20만 원어치의 내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출인이 있고 가서 네. 영업을 하면 네.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계약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이제 멋진 이제 막 이렇게 좀 수트를 입고 가면 그래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을 입어야지 당연히. 그게 안 입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20만 원을 주고 예를 들면 뭐 티셔츠를 샀는데 내가 자신감이 팍 업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그것만큼 영업을 했어. 그러면 그게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닌 뭐 나의 잠깐의 뭐 즐거움 아니면 뭐 남한테 뭐 나 20만 원짜리 뭐 이러려고 사거나 아니면 남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잠깐의 스트레스로 막 그냥 긁는 네. 거 있잖아요. 그치. 스트레스 풀 거는 돈으로 말고 운동이나 뭐 할 것 많아요. 굳이 20만 원을 들여서 그건 이제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자신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자기 신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저도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막 넓은 집, 뭐 좋은데 좋은 차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제 분수를 잘 아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물론 남들은 뭐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굳이 남들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저는 제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그만큼 20만 원 들여서 티셔츠 사서 내가 가치를 연예인들은 당연히 입어야죠. 네. 예, 연예인들은 그게 모델이고 그게 광고잖아요. 그쵸, 내 그쵸. 몸이 광고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닌데 무슨 자기가 긁어서 뭐 그럼 날리는 거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더 크게 발생시켜야 이제 돈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보통의 네. 재테크 책들을 보면은 네. 돈을 뭐 아껴라, 모아라 이런 조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네. 깔려 있는데. 네. 이 책에서는 이제 오히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돈을 네. 모으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돈이라는 게 그 네. 아까 전에 상상을 했잖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티셔츠가 너무 갖고 싶은 네. 거야. 네. 그럼 입고 있는 상상을 했어요. 막 네. 그러면 어쩌다가 그럼 상상을 했어요. 그럼 네. 우주가 이제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뭐 티셔츠를 주려고 이제 막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이제 선물로 뭐 엄마가 뭐 이제 뭐 돈을 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뭐예요? 우주가 계산하기에는 그 티셔츠를 사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네. 이제 그 돈을 나는 다른 더 큰 걸 생각하면서 계속 모으는 거죠. 그쵸, 그쵸. 보통. 그러면 그렇죠. 그 돈은 다른데 이상하게 가버려요. 또. 그러니까 모으는 게 필요는 한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과소비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어느 정도 모아져요. 왜냐면 20만 원 티셔츠를 긁었어요. 네. 그거 안 해도 20만 원 모았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써야 될 것이 아닌 뭐 남한테 보여주거나 뭐 잠깐의 뭐 스트레스용으로 네.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모으되 내가 진짜 써야 할 돈이 그게 들어오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여행 같은 거는. 그렇죠. 뭐 여행 안 가서면 아유 지금 여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나이 들어서 이제 여유 되면서 나이 들어서 못 가요. 아시잖아요. 맞아요. 건강도 안 되고 시간도 있어야 예, 그거는 그런 것.
것들은 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사고 그리고 뭐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자격증을 또 따고 내가 뭔가 배우고 이런 거에는 돈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경험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을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는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모으고 써야 할 때는 써야 된다. 그런 거 확실히 써야 된다. 나는 내 능력을 아무것도 안 키우고 그리고 막 절대 밥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얻어먹을까. 이러면 그 누가 남아요, 그 사람 옆에서. 돈에 너무 모으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더 큰 걸 잃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돈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가 뭘 하려고 돈을 모으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 그쵸. 하루 이틀은 좀 막, 수 있죠. 행복하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부정적인 이제 기운이 샥 들어와요. 내가 왜 인생 왜 이러지? 내가 이런 거 돈 없어가지고 이런 거 돈 모으려고 이거 하려고 막 이러면서 때려쳐 막 이런 기도 하고 뭐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딱 시작돼요. 이제 나는 왜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집 사기 위해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야. 예를 들면 월세, 뭐 전세 이자 나갈 때마다 그럼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집 모으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막 또 막 이제 부정적인 뭔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돈을 모아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근데 쓰되 과소비가 아닌 내가 정말 나의 가치를 높이거나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저는 거기에만 돈을 써요. 네. 뭐 이상한 과소비에 돈 쓰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모으셨는데도 그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렇게 이제 남을 보이게 돈을 안 쓴다는 게 참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위에서 참. 봐도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요. 저 너무 잘 근데 저는 거기에 굳이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쓰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아시잖아요, 네, 많이 만나서. 네. 막 내가 막 자랑하려고 막 내가 쏠게 이렇게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조용히 살 사람들은 사지만 살 가치가 없어. 안 사요, 네, 솔직하게 그치. 말해서. 맞아요. 내가 왜 사? 돈 많다고 해서 뭐 돈, 그럼 내가 사고,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저도 부자들은 막 좋겠다 그랬어요. 네, 저것도 네. 사고 싶은데 저것 근데 돈 있어 보시면 저거 안 사고 싶어요. 왜냐면 내일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 아까 참치김밥 얘기하고 네, 굳이 안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셋째 목이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네. 남들에게 보여주는데 돈을 써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네,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SNS에 올려야 되고 이제 좀 그런 그 보는 사람들은 오 얘 되게 부자인가봐 하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는데 제가 만난 부자들은 진짜 알뜰해요. 그러니까 진짜 쓸 때만 써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과감 없이 쓰는데. 이게 그래서 다른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쓰는데 부자들은 내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쓰는 것 같아요. 돈을. 근데 내가 필요하다 이러면 과감하게 사지만 필요 없다고 아예 안 쓰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에 아니 저거는 저 사람 저 정도는 써도 되지 않나 네. 돈도 있으면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네.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뭐 부자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네.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막 그냥 돈만의 액수와 뭔가 그런 보여지는 차와 뭐 집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부자들은 뚜렷해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딱딱딱 얘기를 해요. 뭐 이걸 뭐 저도 이제 부동산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그게 뭐 100% 될지 안 될지언정 내 목표는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이렇게 할 것이고 이건 뭐 고민 중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가만한 사람도 만나면 그럼 그냥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 아니 그냥 돈 많으면 좋잖아.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어와요. 돈은 목적이 있을 때만 들어와요. 아까 전에 티셔츠 딱 내가 사고 싶은 내가 상상을 했어요. 네. 그럼 그 티셔츠에 살 만큼 돈이 딱 그게 딱 들어오는 거고 내가 뭐 여행을 딱 계획했다 이러면 아니 돈 모아서 여행 가려고 돈이 없어 이러면 돈 안 들어와요. 내가 일단 그냥 비행기 티켓 끊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또 들어와 그게 갈 그게 운명이 되면 네. 근데 그렇게 딱 과감하게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돈에 대한 그러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내가 이 돈으로 뭘 할지를 몰라. 왜냐면 근데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이 내가 돈으로 무엇을 하고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알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짜자락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그게 계획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인 거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 끊임없는 불평불만 그래서 계속 그 우주는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끔 상황이 계속 도는 거예요. 악순환이네. 악순환이야. 근데 부자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잘 다니는 뭐 회사에서 잘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잘려야 되는 것만가 봐요. 그래서 뭐 누구랑 헤어져서 아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는 거구나. 모르잖아요. 결혼해서 뭐 그쵸, 다 써버렸지. 네, 그건 연애했을 때지. 만약에 집에서 뭐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래 아 뭔 집주인이 막 이러면서 뭐 배은망덕하다면서 돈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집살 차례구나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말과 생각에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자한테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뭐 정보 좀 얻을까 공짜 심리 저도 그랬지만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사실 대표님도 뭘 그거 그 뭐지 그게 막 유튜브 하고 책 내시면서 정말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네.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줄 수 있을까 뭐 이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기부한다고 하지만 돈 말고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예. 마음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예. 줄 수 있는데 이제 돈으로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부자들은 내가 가지고 마음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얻을까? 아, 이게 참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그 어려워요. 악순환의 고리를 깬다는 게 네. 이 사고회로 하면 굳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저는 책으로 깼거든요.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들이나 진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책들. 네.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 진짜 안 보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힘든데 내 인생을 바꾼 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제 마인드를 바꿔준 내용들이 이번 책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자에 거기다. 대한 마인드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이제 즐겁게 뭔가를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돈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능력인 사람들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돈도 가기 싫어해요. 돈도 다 느껴요. 감정이 있어서 그게 신기하죠.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금방 이제 우리가 책 이야기를 했지만 제 책은 이제 당연히 보시면 좋지만 그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는 계속 책을 보면서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책을 보면서 아 뭐 다 아는 내용 뭐 여기서 나온 내용 뭐 베꼈네 뭐 저기서 나온 내용 뭐 여기 가져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넣은 거예요. 그쵸, 그쵸. 예,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해야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책 보면 비슷한 내용들 그거는 실천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내가 돼 있어요. 네. 지금 내가 왜 가난하고 돈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시는데 네. 보통 생각 아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뭐 이런 부모님을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을까를 생각하세요. 하시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답을 찾으세요. 답을 안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뭘 계속 얻으려고 해요. 뭐 정보로 뭐 계속 정보로 뭔가 이제 부자가 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제 책에서 썼듯이 그 내가 마인드 장착이 안 되면 그 돈을 내가 벌어도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잃게 돼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보다 내가 어떤 마인드, 부자 마인드인지 아닌지를 일단 현실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장착하다 보면 돈은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어디서. 네. 그러니까 방법, 투자 방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만 내가 마인드를 먼저 꼭 갖추기를 바라고 책을 여기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게 책 읽으라고 지금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라도 읽으시고 왜 독서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두 번째 책이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이 나는 남편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다. 네. 이 책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인가요? 네, 완전 부동산 아파트 투자예요. 투자.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오피스텔도 요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어쨌든 주거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나 아니면 실거주를 어찌됐든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2억을 수익내는 것과 5천을 가지고 2억 수익내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러면 어차피 고를 거 좀 더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걸 고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은 돈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찾아 갔는데 일반 사람들은 막 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 나 같으면 저 1억으로 여기를 하면 더 큰 수익률이 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썼던 거죠. 그럼 이게 책을. 작가님의 투자기인가요? 아니면 투자 뭐 방법에 대한 책인가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 네. 그럼 이제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더 투자를 할 때 좀 더 잘 볼 수 있는 이대로만 하면 그렇게 실패하진 않는다. 그것만 딱 중점으로 썼어요. 그럼 일단은 이게 물론 이제 두 번째 책이긴 한데 부자 엄마 가난한 엄마 먼저 읽고 이 첫 번째 읽은 게 순서겠네요. 지금 당장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첫 번째 책 먼저 읽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된다고 하시면 그런데 더 좋게 살려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좀 그 부자 아까 전에 돈에 대한 막 그 유교사상 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또 집을 구하면서도 그쵸. 이제 과감하게 하면 되는데 욕심내도 되거든요. 근데 아 제주제에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 살고 싶어 좋은 집에 딱 그냥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 사람 본능이라니까 본능 무시하지 마. 본능 우리 먹고 싶은 거 왜 무시해요?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둘 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